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1,700억 원의 금융권 빚이 들어갔습니다. 미분양됐을 때 김제시가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 김제시 예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완공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아직도 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률은 65%. 2010년 금융권의 대출 조건은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김제시가 매입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땅이 팔리지 않자 이 조건에 따라 지난해 김제시는 300억 원을 주고 미분양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540억 원을 추가로 갚아야 되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상환 연장에 따른 이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김제시가 내야 합니다. 분양 대금으로 갚아야 할 빚을 김제시 예산으로 갚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혈세가 필요한 곳에 직접 쓰이지 못하고 은행 빚에 대한 이자를 갚거나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주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가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100% 분양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우선 땅이 팔리는 대로 빚을 갚겠다는 설명입니다. 남아있는 540억에 대해서는 미분양 용지를 분양하는 대로 2020년 6월까지 100% 상환할 계획인데요. 빚을 내서 조성한 산업단지가 자치단체 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한 통신 대기업 하도급 업체 소속 케이블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업체가 노조원에게 일감을 적게 주고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전봇대 위에 오른 작업자들이 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통신 대기업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케이블 기사들로 평균 30년을 일한 베테랑들입니다. 땅을 파 전봇대를 세우고 레놀 안에서 광 케이블을 매설하는 일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저는 전주에서 떨어지는 경우 차가 받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끊어져 있는 전주도 있어요. 지난 3월 전북 지역 12개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140명의 기사 가운데 100여 명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산재 처리는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고 임금도 동종업계의 58%에 그쳐 항의하면 떠나라는 말을 듣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최근 하도급 업체에서 노조원들에게만 일감을 적게 주고 탈퇴를 종용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막 터져가지고 막 힘들어서 못올 지경까지 돼야 되는데 이 노조 만들고 나서부터는 지금 공사를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을 본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업체는 노조원을 차별하거나 노조 와해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일감은 자연스레 줄었다고 반박합니다. 예산에 뛰어들어갖고 작업 지시가 내려오질 않아요. 일감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기사들은 업체가 대기업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돌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시장군수 선거 상황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현직 군수 등 3명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순창군수 선거 전해드립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군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그동안 계획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4천억여 원을 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완성시키고 순창을 정말 발전시켜서 우리 순창 구민들이 참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의원을 두 차례 지낸 민주평화당 홍승채 후보는 적폐청산과 인물교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승채 후보는 강천산과 순창읍을 철도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유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순창 지금 매우 낡고 쇠퇴해져 있습니다. 순창을 다시 살려야 되겠는데요. 저의 젊음과 역동성 그리고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수 3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무소속 강인영 후보는 6년 만에 다시 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인영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도 순창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민관 협의기구를 설치해 주민 의견을 듣고 농산물 홍보 유통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군수 경력과 알고 있는 행정 경험 또는 중앙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두 번째 순창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전현직 군수의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홍 후보가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남원시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그동안 기능에 따라 운영 부서가 제각각이었던 CCTV를 통합 운영합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반딧불이 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방범과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예방 등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됐던 남원시 내 CCTV 500여 대가 통합 운영됩니다. 남원시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위치 기반 영상 추적, 영상물 저장과 열람 등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주군은 주말인 오는 9일에도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예약을 받아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10년 내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고 옥정호와 사선대, 치즈테마파크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고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도지사 후보자들 사이에 끝장 토론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태웅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전라북도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후보자 간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송하진 임정엽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복지 문제 이외에도 사회와 경제 분야 등으로 판을 확대해 토론을 하자면서 송하진 후보만 참석하면 언제 어디서든 테이블에 앉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 정밀 조사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초 저온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5월 말까지였던 정밀 조사와 피해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저온 피해 면적은 4천여 농가의 2,557헥타르입니다. 최근 군산에서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 차량 안에 2시간 가까이 갇힌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통학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요청 공문을 보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차량 내 점검표 확인, 갇힘 사고에 대비한 어린이의 차량 경적 SOS 훈련 등 7개 안전수칙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충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